다시 볼래. 피가 무슨 전설의 뭐? 전설의 뭐? 빅히트 전설이라는 스포츠입니다. 저 본인 입을 얘기한다고? 그래 뭐 내가 얘기해 줄까? 너무 많이 둘이 이야기해봐. 둘이 이야기해. 이제 놀랍지도 않아. 또 연준이 형이 하면 입사할 때마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다. 이게 어떻게 너도 그걸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벽에 걸려 있잖아요. 아 그 붙여놨지. 네 그러면 다시 말해. 붙여놨지. 그러면 연준이 저 처음 왔어요. 딱 와갖고 이름이 뭐야 그래서 저 태현이 형. 태현아 저 종이 보여? 저 보고 와봐 이래요. 그래서 나 보고 와요. 그러면은 1등 누구랑 되겠어? 최현준. 그래서 야. 다음 거 뭐 춤 1등 누구랑 되겠어? 최현준. 그러면 그게 형이야. 그게 형이야. 아니 잘하잖아. 잘하죠. 아니야 근데 그거는 불변해요. 근데 왜냐면은 제가 원래 사실 너무 부족했던 사람이었는데 빅히트 들어와서 1등을 그렇게 해본 게 처음이었어갖고 너무 사실 자랑스러웠어요 저 스스로. 나도 전설의 연습생이었어. 아 진짜요? 맨날 꼴찌한테 안 잘리는 애로 되게 아 진짜 사실 이런 선배님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 그냥 찐으로 너무 감사하고 형한테 네 그랬었어요. 저도 그 너무 감동이었어. 그 진짜 이 대인배라고 느껴지는 모먼트가 있잖아요. 시강이 얘기했던 대로 나는 그럴 사람이 없었다. 근데 본인은 해주잖아요. 나도 저런 선배가 돼야겠다. 자 형한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먼저 연락 주셨거든요. 그래 이제 나한테 돌려줄 필요는 없고 후배들한테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진짜. 아니 그런 상황들이 나도 겪어봤던 거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공식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냥 저희는 형들이랑 선배를 뒀잖아요. 당연히 선배님들이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겠지만 못하지 우리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그냥 진짜 이런 7명의 사람들이 없어요. 얘기할 기회 한번 주세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게 진짜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이지 당연히. 진심이지. 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런 모든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짜 그때도 얘기했던 게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랑도 진심으로 그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모아분들께서 굉장히 외우세요. 아 귀여워가지고 귀여워. 근데 하여튼 귀엽잖아. 하여튼 제가 그냥 모든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미래를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은 저는 저희 딱 10년 차 됐을 때쯤 28년, 29년? 네, 그때쯤에 저와 저희 멤버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가 10주년이거든. 너무 잘해주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당연히 잘하겠지. 그리고 그런 멤버들을 제가 타임머신 타고 보고 왔을 때 되게 영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때로 가보고 싶어요. 윤준이는 뭐야? 저는 제 중딩 때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중딩 때? 네. 저의 비전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중딩 때 제 친구들과 나눴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어떡하냐? 형. 네. 여기 해봐. 오 했어. 형 사인이 원래 이렇게 복잡했었나? 이거 연준이 형 사인이 아닌데. 죽었다. 예, 많이 맞았어요. 빅히트. 오늘 진짜 많이 맞았어요. 빅히트. 얘 어떡하냐? 얘 어떡하냐? 직업이 슈가를 키우는 삼색 고양이 말이 뭐 이건가? 아, 우리 슈가. 이 슈가라는. 우리 슈가 여기 있어. 슈가 잘 자서. 아니 걔가 커? 얘가 뭐 번식도 하고 한대요. 식물이? 네. 고양이 털 말아놓은 것 같은데? 토끼똥 같기도 하고 약간. 아니 또 이제 뭐 봐서 알겠지만 게스트가 술을 준비해오는데 그냥 뭐 준비했을지 그냥 그냥 헌하다 그냥. 그쵸 형님? 아니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요. 너 페이스 저 앨범 자리에 이제 여기 있구나. 아 되게 좀 그렇다? 아니야 참기름 같기도 하다.
난 앨범을 뭐 전체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네. 타이틀곡 정도는 들어봐서 아, 나는 너가 막 그렇게 불안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좋던데 나는? 감사합니다. 표정 뭐야. 아니 뭐 좋은 말 해도 너 너무 아니, 자세가 다른 애들이랑 너무 다른가? 너무 편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근데 이 형 생각하니까 웃긴 게 다른 사람들은 일어서서 여기서 인사해주더만 나는 그냥 앉아있네. 야 13년만 봤는데 뭘 그리고 왔는데 심지어 자리 밖에 있어서 어색해 죽겠어요 지금. 내가 왼쪽이 좀 더 낫더라고. 저도 사실 왼쪽이긴 한데 그럼 또 뒤로 와서 마셔라. 이쪽이 약간 이쪽으로 얘기해. 확실히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이 방탄이라는 팀은 렘라 형 세 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왔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팀이 더 성장하려면 각자 다 주체가 있어야 되고 자기 얘기를 더 좀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팀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아니야, 너 보컬 라인 네 명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램 라인 세 명은 네. 보컬 라인의 중심으로 램 라인이 옆에 서포팅을 하면서 그래 잘생긴 애를 너네가 다 해라 이런 느낌이야 진짜로. 이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아니야. 써보고 이러질 않아서 멜로디는 그래도 작업을 좀 자주 해봤었는데 가사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 모습을 아이씨 그렇... 살아 버전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건 놀리는 거지. 사람을 믿는 건 지독한 악몽의 시작. 어우 여기 되게 별로다 진짜. 아유 이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네. 아유 가사 좋아서 그런 거야. 이 1번 트랙 페이스 오프에 대한 그 감정? 키워드 원래는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이건 못 나갔는데 있어요. 욕이었어. 욕은 나와도 돼 왜? 아 그래요? 이거 다 돼. 아 그래? 나는 내 가이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야 다. 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 문제 아니라 X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할 줄 아는 영화 별로 없어서 그래. 아 가이드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할 줄 아는 영화 별로 없어서 그래. 아 진짜. 나도 그러고 싶지 웃기네. 않은데 영어를 잘하면 막 네. 하겠지 남준이처럼. 근데 네. 그럴 수 없다. 너 이제 콘서트 와서 토니 몬타나 해야지. 내 콘서트 와서 잠깐 일본 와서 토니 몬타나 하면 대체불가 하면 아 잠깐만 우리 그러면 그 좀 가사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거? 아니 뭐 갑자기 노래 바뀌면서 Like Crazy 해도 돼. 네. 난 그게 더 좋은 거 같아 그냥. 네, 네. 갑자기 토니 몬타나 하는데 Like Crazy 반주가 나오고 내가 빠져주면 그냥 한국 하고 가 그냥. 그건 다시 뭔가 점점 뭔가 많아지는 거 같은데 형님. 그러면서 그냥 두 곡 정도를 하자. Like Crazy랑 하고 이거 막무가내잖아요. 나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겁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할 거야? 아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할 거냐고. 어떻게 형이 한번 보여줘요. 제가 팬 입장에서 볼게요. 아 즐겁다. 안녕하세요. 와 너무 오랜만이죠? 어우 나 바로 종료 누를 것 같아. 어우 사실 우리가 팬 사인회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수빈인가? 아 수빈이 귀엽다. 잘한다. 잘하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지민아. 수빈이 잘한다. 야 너 후배한테 밀릴 거야? 나 근데 아이돌력을 또 안 밀리지. 안 밀리지. 안 밀리지. 박지민 피땀 눈물 박지민 어디 갔냐? 아이돌력 어디 갔어? 뭐라는 거야 형 자꾸. 연습하자. 진행이 빨리. 우리 같이 연습하자 이거. 같이 연습하자 이거. 형 왜 연습? 난 그냥 한번 해보자. 해보자. 아 이 형 때문에 미치겠네. 야 너 위에서 하는 거야 인마. 내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노래 한번 불러봐요. 추. 너무 멋있대. 아 근데 이거 왜 계속? 이거 왜 계속? 아 나 이게 너무 웃겨. 나 멤버들이 있으면 미친놈들 같아 그냥. 까지 있으면 아 진짜 목이 다 쉬었던 목이. 슈타의 공통 질문입니다. 알고 뭐, 있죠. 이거 이제 막찬 하고 이제 BTS의 지민 말고 인간 박지민의 꿈이 있어?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그렇게 구분하자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뭐 인간 박지민과 직업을 가진 박지민을 나눠서 꿈을 꾸진 않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한 질문인 것 같고. 야, 내가 무의미한 질문을 했어. 자 알겠습니다. 자 슈타 지금 끝내고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다른 사람 오면 어때 이런 거. 아이 봤어 형. 되게 깍듯이 한다고. 알아. 이성민 뭐 선배님 아니. 오셨을 때도 밥 잘 못 먹고 그러더만. 너무 아이씨 같냐? 야 우리 너무 아이씨 같지? 야 그만하자. 아치타 아치타 알코올에 취해라 슈가는 사라졌다. 치치타가 새롭게 알코올에 취하는 타임. 아 이거 뭐 반가운 분이 오셨네. 파릇파릇한 4세대 신인 안녕하십니까. 4세대 아이돌 13년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징징을 하네. 네. 오래 하긴 했지. 이번 앨범 작업을 하려고 산에 들어갔다고요? 어 들어갔어요. 첫날 뭐 했어요? 밥 먹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서울 못 간다. 이 앨범에 담겨있는 김희철 4세대 아이돌로서 그런 거 해야죠. 열받긴 한다. 힘받는 컨셉으로 가려고. 우리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음악을 그들을 들어주는, 통해서 또 살아가고 이 음악을 들어주는 우리 팬분들, 아미분들을 위해서 사실 음악을 하는 게 99%는 된다고 봐요. 좋습니다. 자, 알치타 리뉴얼이 됐는데 어떻게 어감 어떠세요? 알치타? 뭐 사실 슈치타만큼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감이. 사실은 두려움이 큰 거잖아. 함께 미래 그리던 우리는 없고 싸운 모든 성들을 부셔버린 것은 우린걸. 승패가 없는 게임이라지만.